어느 해수욕장에서 한 용기 있는 사람이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아이를 보고 물에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구한 일이 있는데, 근데 그만 이 물에 빠진 아이는 구했지만 이 사람은 물에 빠져서 죽고 말았어요. 아이를 구하려다가 자신의 목숨은 이제 참 살아나지 못하고 죽고 말았어요. 자,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 엄마가 제일 고마워해야 할 텐데, 그런데 누구보다도 이 은혜에 감사해야 될 그 아이의 엄마, 죽어가던 아이가 이제 건짐을 받고 살아났는데, 이 아이와 이 어머니는 혼란한 틈을 타서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이 배은망덕한 이 엄마와 이 아이를 비난했습니다. 비난하지 않겠어요? 분명히 비난받을 일이죠. 아니,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살려놨는데 그 유족들에게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하지 않고 사라져버리시니 말이에요. 분명히 비난받을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왜 사라져버렸을까요? 이 엄마가. 자기 아이를 살려준 그 생명의 은인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들지 않아서 사라져버렸을까요? 이 엄마가 악한 사람이라서 그랬을까요? 누가 내 아들 살려달라 그랬냐? 그 사람은 죽을 팔자니까 죽었고 내 아이는 살 팔자니까 살았을 뿐이야. 그러면서 사라져버렸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고마운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고맙지 않아서 사라져버린 게 아니고 너무나 고마워서 사라져버렸어요. 은혜가 적어서가 아니고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이 아이를, 내 아이를 살려준 것은 참 고마운데 그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났으면은 그래도 고맙다는 이야기, 감사하다는 이야기가서 할 수 있을 텐데 그 사람이 죽어버렸으니까 이건 너무 미안한 거예요. 감사하다고 하는 얘기를 하기엔 너무나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니까 그만 나타날 수 있는, 나타날 그런 용기가 없어진 겁니다. 은혜가 적어서가 아니고 은혜가 너무 크니까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죽지만 않았다면은 뭐 고맙다고 그냥 단절이 정말 예, 감사 표시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이는 살려내고 그 사람은 대신 죽어버렸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발길을 돌렸고 또 한 번 숨고 나니까 나타날 수 있는 용기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입거나 또 고마운 일을 만나면은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라도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감사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큰 은혜를 받으면 큰 감사를 할 수 있겠어요?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감사는 언제든지 정말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감사 생활을 해야 감사가 우리 생활에 꽃이 되는 겁니다. 젖 잘 나는 소를 키우는 농부가 있었어요. 아, 이 소가 얼마나 젖을 잘 내는지 말이에요. 근데 이 농부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매일 젖을 짜면은 이 소가 젖이 혹시 말라져 버리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젖을 아꼈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젖을 안 짰어요. 매일 짜다가 그냥 말라버릴까 봐. 그래서 한 달 후에 젖을 짜려고 하니까 한 방울도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젖이라는 거는 매일 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 젖소 키워보셨어요? 저는 목장에서 우리 형님이 목장을 해가지고 그 젖도 짜봤어요. 양유도 짜봤어요. 근데 이게 꾸준히 짜야 잘 나오는 거예요. 너무 아끼다가 나중에 한번 크게 짜보려고 했는데 아주 말라버렸어요. 여러분, 감사라는 것도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를 내가 아끼고 아끼다가 한꺼번에 광창하겠다. 여러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아끼다 보면은 말라버려요. 그렇죠. 우리가 감사 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감사하는 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감사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감사하는 게 아니고 아예 감사하는 인격을 가져라. 아예 그냥 감사하는 체질을 가져라 하는 감사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될 때만이 감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아, 그 사람 그러면 아, 그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야. 아, 그 사람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때에 감사할 조건을 찾습니다. 우리에는 어떤 감사가 있을까? 좋은 친구를 얻고 좋은 직장을 얻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다. 이런 감사할 내용들을 생각해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말은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아예 그냥 감사하라는 겁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조건에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은 감사하는데 저 사람은 감사하지 않아요. 똑같은 감사를 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 이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이 다음 주일로 다가왔는데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고 우리 감사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그날이 바로 추수감사주일. 여러분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을 쓴 일본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반평생을 폐결핵, 파킨슨병, 암 뭐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질병을 안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이 종합병동이었어요. 그 사람을 만나면은 하스피랄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런 아픔 속에서도 그런 고난 속에서도 그 사람은 위대한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시가 있는데요. 제목이 아프지 않으면, 아프지 않으면.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기도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니까 제단을 찾아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보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다. 아,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가 없다. 여러분, 이분은 이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앙의 기초 위에서 좋은 작품들을 쓸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작품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이분이 병실에 누워 있을 때도 언제든지 감사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고통스럽고 아픈 가운데도 옆에 있는 분들, 옆에 새로 들어오는 환자들을 위로하고 고통과 슬픔을 초월하면서 감사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일본 말은 잘 못하는데 일본 일본 분이니까 아리가도 고다이마스, 아리가도 고다이마스, 고다이마스 막 그랬겠죠? 감사하다는 말씀.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정말 감사해야 될 일인데도 감사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감사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든지 감사하는 분도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인데요. 이 상황마다 뭐 똑같은 상황을 만났는데 반응이 다 달라요. 자, 오늘 시편에 있는 말씀 뭐라고 시작되는 거 하니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런 명령이에요. 명령. 명령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왜 감사해야 되나? 그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보는
그리고 진정으로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로는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자는 겁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하자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폭군을, 이 독재자, 아주 이 망나니를 참 통치자로 만난 백성들은 불행합니다. 인권을 유리당하고 신음하고 말이에요. 얼마나 고난 속에 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렇게 힘들어도 길어봐야 뭐 10년, 30년, 100년, 몇백 년 못 넘겨요. 그 사람도 죽으니까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백 년을 계속해서 그렇게 고통을 줄 수는 없어요. 아무리 악한 상관이나 주인을 만난다 할지라도 몇백 년 이렇게 못 가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도 죽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는 50년, 100년, 몇백 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태초부터 시작해서 영원 끝까지 계속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데,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이 악하신 분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쁜 분이고 악한 분이고 말이에요. 우리를 괴롭히는 분이라면은 견딜 수 있겠어요? 영원히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변하지 않으시고 참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함을 입어. 자,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부터 430년 만에, 바벨론으로부터는 70년 만에 해방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었다고 하면 계속해서 애굽과 바벨론의 종살이를 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심으로써 자유와 구원을 누리게 됐는데 마땅히 이 사실을 감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대적의 손에서 속량했다고 하는 말은 우리는 정치적인 의미나 무슨 세속적인 차원에서만이 아니고 우리 영혼 구원, 영혼의 자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가난과 질병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나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그날보다 더 감격스러운 날은 없습니다. 새로 태어난 날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날이고 우리가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날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 사람인데요. 이 하버갈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하버갈. 이 사람이 독일 유학을 갔다가 이 렘브란트라고 하는 그 화가가 그린 예수님의 십자가 그림을 봤는데 그 그림을 관람을 하다가 그냥 예수님 그 사진 앞에서 얼어붙은 듯이 딱 이게 서게 된 거예요. 아니게 바라보는데 아우 주님께서 나는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는데 너 나에게 무엇 줬니? 아, 이런 말씀을 영적으로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버간이 말이요, 너무 막 그 자리에 서서 막 떨면서 거기서 즉흥적으로 시를 지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가 311장이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너를 위하여 살 길을 주었는데 너 무엇 주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것 인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동서남북 각 지경에서 우리를 한 군데로 모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하는 거예요.
여기 3절 보니까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는 흩어짐의 역사입니다. 우리 세계사 뭐 근원부터 보면요 계속 흩어지고 가인이 죄를 짓더니 부모를 떠나서 정처 없이 계속해서 떠나버렸어요. 바벨탑을 쌓던 무리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자꾸 흩어져요. 전에는 3대가 함께 살고 4대가 함께 살고 우리 이재영 장로님이 손주를 보죠. 쌍둥이를 보지 마니까 3대가 같이 있으니까 참 이게 좋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3대 4대 이렇게 함께 사는 것이 흔했는데 여러분 지금은요 18살만 넘으면 부모님 곁을 떠날 생각부터 해요. 어떻게 떠날까. 또 노부모님도 아 이제는 독립해야 되겠다. 우리 아파트로 가야 쓰겠어. 아파트로 가시려고 그래요. 자꾸 흩어지려고 그래요. 자꾸 헤어지려고 그래요. 근데 이 흩어진 사람들을 모으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흩어진 사람들을 모으는 곳입니다. 함께 사는 장소예요. 함께 지내는 단체가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동서남북 어디에 있든지 모든 사람들을 한 곳으로 모으는 공동체. 여러분 저는 제주도인데 우리 김치현 장로님은 어디시죠? 함경? 함경북도 우리 끝과 끝에서 어떻게 만날 수 있죠? 김치현 장로님 교회니까 만났죠. 예? 우리 교회니까요. 우리 어떻게 만났어요? 성격도 다르고 생활습관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신앙 뭐 모든 양태가 다른데 근데 동서남북 각 지방에 있는 사람이 다 모여드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 청년들 여기 있지만요. 교회니까 모였잖아요. 교회. 오늘 이민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이민교회에 문제가 많아요. 끼리끼리 모여요. 경상도 사람들끼리 모여서 경상도 교회 만들고 전라도 사람들끼리 모여서 전라도 교회 만들어요. 이북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북 교회 만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정한 직업, 특정한 출신을 모은 곳이 이민교회들.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교회는 우리 교회같이 동서남북. 우리는 뭐 여기 미국에서 자란 사람들도 있고 하얀 사람들도 있고 동양 사람들도 있고 이게 점점 예, 다양한 인종들이 많아요. 예, 동서남북 각 곳에서 모여드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일원이 되어야 된다. 이 아름다운 교회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해요. 나를 이곳으로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우리 정순정 권사님은 저 라틴 아메리카 뭐 안 지난 곳이 없으시더라고요. 부에노스 아이레스 뭐 하여간 무슨 뭐 하여간 그 흘러서 다 해서 결국 우리 교회로 또 오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네 번째는요. 응답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내가 부르짖는 것에 대해서 자 하나님 응답을 주십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우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근심 중에 부르짖으니까 고통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어떤 근심입니까? 이 4절 보니까요. 저희가 광야길에서 거할 곳이 없었다. 방황하면서 그러면서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다. 피곤했는데 그 피곤함 속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 부르짖어서 기도했더니 건져주셨다. 응답받았다. 여러분 고통에서 건진받지 못하면 죽고 맙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인지 여러분 정말 힘든 곳이에요. 그늘이 하나 없는 곳. 그냥 폭염이 날에 쪼이는 그런 그 뜨거운 속에서도 하게 방황하면서 거할 곳이 없는 그곳에서도 참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거 아니? 하나님이 다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피할 곳을 다 마련해 주셨는데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되겠어요. 제가 처음으로 목회하던 곳이 충주라는 거예요. 충주. 여기 충주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아들이 군대 갔다가 휴가를 나왔어요.
나와 보니까 여러분 휴가 나오면요 정말 이게 막 그 휴가 기간 동안 계속 놀아야 돼요. 그냥 군대 가서 너무너무 스트레스 쌓이고 힘드니까 이 휴가 나오면 계속 놀러 다녀야 돼요. 친구들도 만나 막 그래야 되는데 아이고 이 휴가 나와 보니까 아버지가 병들어서 몸 좀 누운 지 오래됐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애쓰시는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이 휴가 기간 동안에 아 내가 돈을 벌어서 좀 봉양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한국인이 부르크 찍는 고장에서 부르크 찍는 이제 공장에 가가지고 중노동을 해서 아버지 병 간호를 하다 보니까 어느덧 휴가 시간이 다 지나고 이제 귀대할 날이 됐습니다. 이 어머니가 이 얼마나 마음이 찔려요. 이 아들이 휴가 나와가지고 좀 쉬고 놀고 좀 영양 보충하고 그래야 되는데 고생만 하다 가는데요. 고기국 한번 못 먹여서 보내는 게 너무 마음이 걸렸어요. 그래서 참 이 어머니가 궁리궁리 하다가 지금 뭐 형편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미장원에 가가지고 그 긴 머리를 잘라가지고 옛날에는 그 머리 자르면 참 돈이 됐습니다. 이 가발 공장으로 보내면 좀 돈이 되니까요. 긴 머리를 잘라가지고 그 당시 돈 2,500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2,500원 가지고 고기 반근을 사가지고 그래서 정성으로 고기국을 끓여서 이 귀대할 아들에게 내놓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만들어가지고 고기국 먹이는데요. 이 아들이 너무 맛있어서 허겁지겁 먹는데 어머니가 평소에 쓰지 않는 수건을 동이 메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 수건 벗고 잡수세요 그랬더니 아니 괜찮다. 그래서 이 아들이 엄마 수건 벗고 잡수. 그래서 수건을 딱 벗겼는데 보니까 엄마가 깎아주게 됩니다. 아들이 모든 사실을 알았어요. 밥을 먹던 이 아들이요 숟가락을 들고 울음을 터뜨리면서 엄마 그러면서 부둥켜 안고 그냥 같이 울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이 군대 부대장이 사병들에게 얘기해가지고 사병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너 다시 한번 휴가 더 나가라고 특별 휴가까지 주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충주에 있는 지역신문에 났던 적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보고 얼마나 참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엄마의 사랑에 감격해서 이 아들이 감사를 했는데 여러분, 일평생 엄마의 사랑 생각하면서 효도해도 부족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머리칼만 주셨어요? 모든 것 다 주셨는데 몸버려, 피 흘려 모든 것 다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여러분을 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 바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7절 말씀 보니까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 동안 날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불평을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불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나 덥고 너무너무나 뭐 마실 게 있어요. 뭐 어디 뭐 그늘이 있어요. 너무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는데 그 광야길 동안 계속 불평. 근데 딱 이게 도착하고 보니까요. 지나간 날들 돌아켜 보니까 아, 그것이 바른 길이었구나. 힘든 길이긴 했는데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길이었지만 그게 바른 길이었구나. 이런 우리가 이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원망이 끝없이 나와요. 불평하고 낙심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인생길.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길이 바른 길이다. 이게 천국 가는 길이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편한 길이 천국 가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었다고 해도 편하게 버는 돈이 꼭 바른 돈이 아닐 때가 많잖아요. 이런 우리가 이제 운전하는데 신호등이 있으면 신호등 항상 뭐 그린 칼라만 있으면 얼마잖아요. 푸른 신호등. 근데 가끔 이제 급해 죽겠는데 빨간 신호등이 턱턱 막혀. 갈 때마다 턱턱 막혀. 저같이 성격 급한 사람은 아주 이게 짜증이 나요. 그 신호등 때문에 늦어지니까. 빨리 가야 되는데 어떻게 알고 그냥 빨간불이 툭툭 막히는지 말이죠. 아, 또 경찰은 어떻게 알고 그냥 달려오는지 말이죠. 경찰도 없었으면 좋겠고 신호등도 없었으면 좋겠고 그냥 마음대로 달리고 싶은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다
우리가 필요해서. 예, 그게 없으면 큰일 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 폴리스가 없다고 하면, 여러분 신호등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바른 길 제대로 오지를 못합니다. 사고 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에게 제동을 거시고 스탑사인을 주시는 것은 바르게 살라고, 다시 한번 멈춰서서 좌우를 돌아보고 생각하라고 그렇게 세워주시. 이것 인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지막 여섯 번째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자 하는 거예요. 9절 말씀 보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해 하신다 그랬어요.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배고픈 사람이라야 맛있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예, 그러면 식욕이 없어요. 한국의 수안보라고 하는 언덕, 여러분 이 충주 바로 옆에 수안보가 있는데요. 수안보를 넘어서면은 문경세제, 경상도로 들어서는 관문이 있는데 거기 그 양지바른 언덕에 집 한 채가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김동길 교수님의 누님, 그 김옥길 총장님이 사시는 곳이에요. 이 두 분 다 독신이죠. 다 혼자 사시는 분들인데, 근데 그 집 마당에 작은 정원이 있어요. 우리 목사들이 가끔 이제 그 총장님 집에 이제 놀러 갈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정원에 그 집 앞에 그 마당에 조그만 인조 샘을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그 샘이 집 모양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물이 고였다가 흘러갑니다. 졸졸졸졸졸 흘러가는데. 근데 그 샘의 이름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뭐 나이아가라 폭포같이 쏟아지는 그런 물이 아니에요. 대형 분수에서 쏟아지는 물이 아니에요. 그저 한 줌의 그 컵, 그 분량의 물인데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김옥결 총장님은 그 샘의 이름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에 있는 그 구절을 인용해서 그렇게 지었어요. 한 모금의 물을 들고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했던 그 총장님의 마음이 담긴 이름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분량,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분수에 맞게 주셨다 하는 것을 알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김옥길 총장님은 항상 내 분수에 맞게 주신 하나님께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진정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인데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자가 되고 또 감사할 조건이나 또 비교를 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주님 앞에 우러나는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